안녕하세요. 상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고압 산소 치료가 이제 항노화에 좋다. 그래서 뭐 피부 미용에도 좋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소 치료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산소 치료라는 게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잠수분들 있잖아요. 잠수병 치료 뭐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다가, 사실 한국에서는 여러분 뭐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연탄 보일러 떼고 해서 연탄을 제가 부모님 대신 갈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연탄가스 중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 고압 산소 치료를 해서 일산화탄소가 적혈구에 붙어 있는 거를 고압 산소가 와서 대신 붙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뭐 김치 국물 먹인다, 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 그거는 진짜 미신 같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각 대학병원마다 고압산소 치료기가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다 석유 때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 굉장히 작아졌고, 그래서 한때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원래 이제 응급실 가까이에 그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피를 되게 많이 차지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은 그 스페이스가 곧그뭐 병상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철수가 됐어요. 일산화탄 중독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고압산소 치료가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거를 이용한 과, 대학병원에 수많은 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과는 사실은 성형외과였습니다. 아, 왜냐하면 성형외과는 그 손가락 수지 접합 같은 걸 하잖아요. 또는 피판수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를, 뭐 이런 데 화상이 있으면 목에 피부를 혈관이 붙어 있는 채로 이렇게 옮겨서 같은 질감의 피부로 바꿔주는,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옮기면 혈관이 붙어는 있는데 혈관이 제일 끝에 말단은 산소가 제일 안 가기 때문에 거기가 좀 괴사되면 거기 흉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피판술, 그다음에 수지 접합 이런 걸한 다음에 산소 치료를 자주 실행을 했거든요. 제 인턴 때그 성형외과 픽스턴으로 있거나 뭐 레지던트 1년 차는 메인 잡 중에 하나가 뭐 아침에 드레싱도 있지만 그 대상 환자분들을 산소 치료 그통 속에 넣고 빼는 거예요. 환자가 뭐 스스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침대 채로 끌고 와서 넣어드리고 빼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두번 치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시간 맞춰서 또 해야 되는데, 워낙 인턴이나 뭐 레지던트 1년 차는 진짜 뭐 눈, 코, 뭐뜰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냥 60분 해야 되는데, 넣어놓고 막 응급실에서 또 봉합하라고 막 연락이 와. 그럼 봉합하다고 60분 막또 지나고. 그래서 환자분은 좀 답답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컴플레인하는 경우도 있고, 죄송하다고 하고, 또 인턴 시켜서 빨리 네가 빼라, 지금 환자분 지금 기다린다 뭐. 그래서 그 산소 치료가 메인 잡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산소 치료를 이렇게 하면 뭐 다행히 이 손가락에 어느 정도 혈류 부족한 부분을 고압산소가 치료도 하고, 그리고 피부 피판도 치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한 2000년대에는 거의 다 이게 철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희도 그게 다 철수가 됐어요. 근데 강남에 이제 제가 더더욱 이제 개업과 나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드물게 산소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개인 의원 중에. 그래서 대부분 어떤 데냐면 이제 다른 거보다는 코 같은 거 치료할 때뭐 늑연골로 코를 하거나 이러면은 코끝에 괴사 오는 수가 있거든요, 까맣게. 그래서 그런 경우, 또는 뭐 염증 치료하면서 같이 산소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항노화로 각광받게 된게 이제 전에는 진짜 통에 철로 된 진짜 잠수함 그런 것처럼 통에 딱 들어가서 되게 쾌적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떤 회사에서 조금 진짜 뭐 보기도 좋고 사람 들어갔을 때 어떤 공간적으로 느낌도 괜찮고, 그래서 편하게 좀 만든 거죠. 그래서 산소 치료를 사람들이 받게 거부감 없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되게, 요새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산소치료에 대해서 고압산소치료, 이제 일반 기압은 1기압이니까 고압산소는 한 2기압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성형외과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방법이고, 그래서 산소치료가 옛날에 이제 수지 뭐 접합이나 피판 이런 거에서는 다 의료보험 혜택이 됐죠. 근데 이제 강남에서 만약에 그런 치료 받으려면 이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아마 거기서 서로 계산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일이든 뭐 우리 삶의 편의를 주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용 지불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효과도 있냐? 그러면 아,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소치료 좀 받고 싶고, 그 왜 여러분 고급 호텔 가면 스파 있잖아요. 스파에서 딱 이제 마사지, 오일 마사지 해주고 끝나면 방으로 딱 모시잖아요. 다른 방으로. 그러면 차 한잔 내주고 그다음에 산소 여기다 끼워주잖아요. 그거 전 참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 고압산소를, 그거는 이제 일반 산소니까 별 효과 없고, 그거는 이제 기분상 좋아지는 거고, 근데 고압산소 치료 받으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산소의 포화도, 이걸 높이는 건데, 여러분 일반 담배 피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손톱에다가. 이런 거 하면 100% 안 나옵니다. 99%도 안 나와요. 아마 95% 나올 거예요. 근데 고압산소 하면 거의 100% 나오죠. 우리 몸에 이 산소가 들어가서 세포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도 더 활성화하게 되고, 이 우리 피 속에 플라즈마라고 하잖아요. 그 적혈구, 백혈구 말고 물들 여기에도 산소 농도 높아지면 세포에 여러 가지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들은 이미 진짜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다만 이게 미용적인 목적이나 환자분들하고 불편함 없이 어떻게 적용되냐 문제였는데, 이게 아마 요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피부에 수술을 하잖아요. 아, 안면 거상이나 이런 거 하고도 상당히 의미 있게 효과를 낼 거예요. 왜냐면 안면 거상도 이게 피부 피파는 굉장히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 박리를 하고 이 끝에 부분에, 이 흉터 있는 부분에 피부 혈행이 안 좋거나 하면 흉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회복도 더 빠르고, 그리고 각종 레이저, 제가 레이저나 뭐 울트라 사운드나 뭐 RF 뭐 말씀드렸죠. RF라는 거는 고주파, 이거는 전류를 흘리는 거고 우리 몸에, 그래서 열을 올리는 거고, 울트라 사운드는 초음파를 통해서 열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저는 빛을 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든 열이 발생시키면, 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혈관 같은 거는 좀 태우는 거예요. 살짝 피부를 살짝 태우는 거니까 3도 화상은 안 되게. 그래서 살짝 태워서 재생시키는데, 이 재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 신생혈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사 현장에 공사가 원활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도로가 잘 뚫려 있어야 되겠죠. 글로 트럭이 가서 뭐 시멘트를 옮기건 뭐 목조를 옮기건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새로 막 생겨서 거기를 복구하는 거예요. 한번 손상시킨 다음에 이 레이저라는 게, 뭐 레이저나 뭐 고주파나. 근데 그때 고압산소가 투여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치료가 잘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큐세라를 하고 있지만 큐세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래서 큐세라를 하면서 같이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제가 고압산소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많이 했는데, 강남에서 이렇게 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 줄은 잘 몰랐었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뭐 비용도 뭐 현실적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항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고압산소 치료는 비침습적이고 또 효과도 있고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세라하고 고압산소 치료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약간 폐쇄 공포증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